특별히 시의 17이네요. 시의 17에 나오는 단어들부터 먼저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디 어디에서 at 그렇죠. 그 다음에 그것의 it its 그렇죠. 그 다음 그것은 this that 그것의가 it면 그것은 뭘까? it is it이에요. it. 그러면 뭐 it is good 이거 뭐 뜻일까? 그것은 좋다 이런 뜻이죠. it is good. 그거 좋아요. 그것은 좋습니다. It is good. 다음에 또 it is my book. it is my book 한번 뜻일까? 그거는 나의 책이다. 그렇죠. 그것은 나의 책이다. it은 그것은 이란 뜻이에요. 그다음 it is의 줄임말 it. 그래서 apostrophe s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it is good을 어떻게 해야 된다? it's good. it is my book도 어떻게 해야 된다? it's it's my My book. book 해도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엔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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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무슨 시예요? 이런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 하다시죠. 여기서 train train good 기차란 뜻이고요. 뭐뭐를 보다 look at 그렇죠. look at죠. 잠깐만요. 아이고요. LOOKAT 그렇죠. look at 계속해서 느린 slow SLOW 오케이. 오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boat BOTE 얘도 boat라는 소리가 나겠지만 배란 뜻의 boat는 OA가 오 소리였어요. boat예요. 오케이. 그 다음 fast FAST 그렇죠. slow하고 fast하고 서로 어떤 관계? 그 반대말 관계죠. 그러니까 둘다 근데 무슨 시예요? 어떤 그렇죠. 어떤 느린 어떤 빠른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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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다음 jet jet GET GET야? 네, JET 그렇죠, JET. 근데 지금 한별이가 J를 어떻게 썼냐 하면은 J를 이렇게 썼는데요. 이건 거꾸로 쓴 거야. J는 이렇게 써야 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s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boat, BOAT 말고는 다 맞았네요. 오, 훌륭합니다, 스펠링. 자, 그럼 문장들 만나보겠습니다. 급해 좀 보세요. Look at the boat. 그렇죠, look at the boat. boat 어떻게 썼더라? BOTW. 이렇게? 아니요. 이건 아니고. BOAT. 더할거 있어요? 다 아니요. 끝났는데? 그렇죠. Look at the boat. 오케이, 좋았어요. 다음번에 보트 틀리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It's fast. It's fast. It's fast. It은 뭐 대신 보았어요? It's It은 뭐의 줄임말이냐가 아니고요. It은 뭐 대신 왔어요? 더 보트.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러 개예요?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더 보트 안만 길어봤자 그 배는 빠르다는 뭐예요? The boat is fast. 그 배는 빨라요. The boat is fast. 그것은 빨라요. It's fast. It's fast. 됐습니까? It은 어떤 물건 한개 대신 쓸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안만 길어봤자라 그래요. 계속해서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Look at the train. 오케이. 계속해서 아까 빠르다 그랬으니까 이번엔
Look at the it's slow. It's slow. 그렇죠? It's slow. 그래서 it는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어요? 더 트레이. 그렇지. 더 더 트레인. The train is slow. The train 대신 왔죠. 오케이, 계속해서 Look at the jet. Look at the jet. Look at the jet. 오케이, J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Look at the je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t's fast. It's fast. 됐습니까? It's fast.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더 jet is fast. 무슨 뜻이에요? 제트기는 빠르다. 제트기니까 당연히 빠르겠죠. 오케이, 훌륭합니다. 오늘 95점 성취도 하면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